안녕하세요. 스마일러입니다. 스마일러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영상에 올릴 주인공은 골든햄스터예요. 지금 열심히 놀고 있는 친구가요, 골든햄스터인데요. 귀엽게 생겼죠? 길이는 한 1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친구는요, 제가 너무 귀엽기도 하지만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. 보통 햄스터들은요, 밥을 먹으면 입속에 저장을 하잖아요. 그 영상을 올려보려고 하는데요. 이 골든 햄스터가 갑자기 사자로 변할 수 있답니다. 영상을 잘 한번 지켜보세요. 지금 사자로 변신하려면 먹이가 있어야 되겠죠? 제가 오늘은 해바라기씨를 줄 거예요. 이렇게 해바라기씨를 줄 건데요. 이 해바라기씨를 우리 햄스터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. 밥그릇에 이렇게 담아주고요. 밥그릇에 담아주자 말자 바로 반응을 보이죠? 자, 어떻게 하나 잘 보십시오. 되게 열심히 해바라기씨를 까먹는 것 같죠?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. 저 엉덩이 좀 보세요. 너무 귀엽죠? 살짝 볼이 보일 때 보면 지금 볼이 자꾸 볼록볼록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정말 많은 걸 입속에 저장을 하더라고요. 이 입속에 저장을 잔뜩 해서는 저기 보이는 자기 은신처 집에 들어가서 다시 뱉어서 그걸 하나씩 먹더라고요. 자, 턱선이 달라진 게 보이시나요? 자꾸 턱이 부풀어 오르죠? 정말 사자 같은 모습이 되는 것 같죠? 이렇게 입속에 다 저장을 하면 나올 때 모습은 정말 귀여워요. 볼이 정말 큰가 봐요. 잠깐 보였었죠? 자, 잠깐 조금 있다가 고개를 들면 입속에 일단 다 저장을 하면 고개를 들 거예요. 봐보세요. 오늘은 얼굴을 안 보이고 바로 들어가 버렸는데, 자, 돌릴 때 한번 얼굴을 한번 볼게요. 집을 치워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일단 최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요. 안 보여주면 그때 집을 살짝 들어서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저것 보세요. 얼굴이 정말 커졌죠? 이렇게 고개를 밑으로 숙이고 있으면 정말 사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. 저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웃기더라고요. 아직 입속에 있는데 남아있는 건 맞아. 입에 저장하려나 봐요. 엉덩이보다 볼이 더 커졌죠. 이 볼에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양을 저장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. 햄스터가 밥을 많이 먹었을 때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. 이렇게 스마일러에 오시면 골든 햄스터가 사자로 변하는
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. 골든 햄스터의 귀여운 영상을 잘 보셨나요?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. 골든 햄스터가 보고 싶으면 스마일러에 놀러오세요. 감사합니다.